원한 듯이 지금 수주 경쟁에 나서서 열심히 또 두 건인가 뭐 수주로 받아냈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공식 선거운동을 위해서 첫 차를 타고 이 호남에 내려왔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호남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 광주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1번지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정신 비전 정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표만 쫓는 표퓰리즘으로 후보 간의 노선과 정책 차이마저 실종된 대선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유감스럽게도 정권 심판 민심이 주도하는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 촛불광장의 뜨거운 민심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대한 믿음을 깬 조국 사태, 역대 최고의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 정치개혁 밥상을 뒤엎은 위성정당, 스스로 만든 당원도 무시하는 무공천 번복,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무능과 오만, 내로남불이 촛불 시민의 열망을 배신했습니다. 공동체의 존립이 위태로울 만큼 불평등과 양극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벌 땅 부자 기득권 정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과 주 120시간도 일하게 하고 최저임금도 없애자는 윤석열 후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계승자임을 자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마저 이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에 눈 감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저 심상정 양당 정치의 거대한 장벽 앞에 홀로섰지만 대한민국의 역주행을 단호히 막아서겠습니다. 기필코 양당 체제를 넘어서서